안녕하세요. 2020년 7월 24일 디브리핑의 문호준입니다. 지난 하루 동안의 암호화폐 주요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7월 24일 오전 7시 기준입니다. 비트코인은 사흘 내내 반등을 이어가고 있으며 1150만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다시 시도하는 모습으로 덜 오른 코인이라면 신규 투자도 가능한 시점입니다. 전일 시가총액 상위 코인 중에서는 이더리움이 11.88%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크립토닷컴이 1.15%로 가장 적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알트코인 중에서는 보안 결함 발견 플랫폼인 DVP가 31%, 카지노 게임에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펀페어가 20%, 보상형 리워드 기반의 커뮤니티 메신저인 네스트리가 20% 상승했습니다. 그 외에도 디지바이트, 비토로 토큰, 이더리움, 피 네트워크, 시스코인, 메이커, 더 마이더스 터치 골드가 10에서 20%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일간 하락률이 높은 코인은 대다수 주간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던 코인들로 알트코인 내 순환매매 흐름이 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다시 급락하지만 않는다면 시장의 분위기는 다시 좋아질 것 같습니다. 큰 흐름에서는 비트코인, 메이저 알트코인, 마이너 알트코인 순으로 상승과 하락이 반복된다는 점을 생각하시며 투자에 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20년 7월 24일 디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